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예. 또 만나뵙게 됐고, 앞으로 또 목요일에 이제 또 출연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이번 주에 이제 금융감독원 이제 국정감사가요. 그 수요일 날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번 국감이 이제 그 진행이 되면서, 그러니까 오전 10시서부터 이제 그밤 11시께까지 한 13시간 정도 이상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한그저 의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여러 뭐 펀드 관련된 얘기도 나왔고, 뭐 주가 조작 관련된 얘기, 내부 통제 얘기, 뭐 각종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국감에 13시간 동안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공매도 이슈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그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가장 이렇게 좀 뜨거웠고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국정감사랑 했을 때와 정반대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뉴스가 더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좀 신중한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오히려 저 적극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 관련 뉴스가 많이 저 쏟아졌고요. 사실 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사실 뭐저그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영풍제지랑 그 대한금속의 이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또 다시 이제 벌어져서 올해 이제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한가 사태로 가기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분들의 투자하시는데 여러 영향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소식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은 뭐 공매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조금 오고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도 다뤘듯이 김주현 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주 국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공매도 이렇게 제도 개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자, 이제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 이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 이렇게 해서 선을 긋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반면 요번에 이제 그 이복현 그 금융감독원장은요, 이제 똑같은 질문이 이제 그 국감장에서 쏟아졌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 부처가 엄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거는, 공매도 자체가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 원인이 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돼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한국 얘기, 지금 주식 시장에 보면은 주식이 오르지 않고 외국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 그 주식 시장이 어떤 기관 등의 어떤 불공정한 그 놀이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요 워딩만 이제 이게 비교해 보면은, 그 김주현 금융위원장하고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실 이제 거의 정반대의 그 발언을 그러네요.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좀그 의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그 이복현 원장이 제도 개선과 관련돼서는 크게 한두 가지 정도 이제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첫째는 이제 공매도 이제 그 전산화 시스템인데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뭐 HTS나 뭐 MTS나 그 하다 보면은 공매도 잔고나 그런 게 나오긴 하지만, 그게 이제 며칠 뒤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지금 장중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뭐가 의심이 되는, 공매도가 있는 의심이 되는 그게 있지만, 실시간으로 그 투자자분들이 그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전산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게 그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대차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 하면서 이제 전산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전산화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이제 그 방식을 이제 찾아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의 어떤 그 전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워딩이 나왔고요. 둘째로는 이제 상환 기간의 이제 문제인데요. 현재는 이제 개인과 달리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상환 기한에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그 공매도를 이렇게 쳐놓고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계속 좀 이렇게 그걸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하고는 달리 참 차별적인 그런 조건에서 그러네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내려가면은 무조건 이제 수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개인하고 차별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런 이제 지적도 나오자 이제 이 원장이 그래서 이제 상환 기간 제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백혜련 이제 정무위원장이 그 취지에만 동의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상한 그 기간을 어떤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위원장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입법 예를 보면 이제 180일로 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전체를 이제 그 제한한 것도 있었고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구체적인 강론에 대해서는 좀 아직 정부 내에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도 지금 같이 그 열어놓고 지금 본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매도 자체 이 제도 개선도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최근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처벌이 일단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제 불법 공매도로 해서 이제 적발이 되거나 그랬을 때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요. 실제 확인해 보면은 그런 이제 국감 자료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이제 정무위 이제 그 황우나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게 이제 2010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그 올해 이제 8월 까지 한 13년간 이제 그 잘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그 적발 제재된 건을 보니까요. 174건이 제재 그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쭉 이제 그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과가 됐고 그리고 그 역대 과징금 중에 올해 이제 가장 많이 부과되기는 했긴 했는데 그 문제는 또 과징금 중에는 또 뭐 한 몇십만 원 아니면 몇백만 원 정도 이제 부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차고나 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더군다나 그 과징금을 이렇게 부과가 돼도 과징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그런 외국계 증권 금융기관도 있는데 AUM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480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그것도 안 내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좀 이렇게 이게 제재에 대한 어떤 강제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이런 와중에 이번 주 그 일요일 날 그 금감원에서 이제 또 발표를 한 게 글로벌 그 IB 이제 두 군데, 그러니까 BNP 파리바하고 그 HSBC 같은 경우에 그 불법 공매도로 이렇게 적발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IB가 이제 그 불법 공매도로 이제 적발이 된 거는 이번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 보니까는요, 이게 좀 심각했던 게 2021년 9월부터 뭐 작년 5월까지 이제 BNP 그 파리바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꽤 오랫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이제 불법 공매도를 해왔고, 이제 그 수수료 그걸 챙겼는데,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진짜 그
범죄인 것을 이 해당 이제 외국계 이 두 곳이 모두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장기간 그렇게 좀 은밀하게 그렇게 불법 공매도를 해왔다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제재나 그런 게 좀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국감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비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다는 건데 일단 그 대상이 개인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좀 다르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이야기가 네, 나왔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뭐 형사 처벌도 없고 좀 그런 얘기들 지적들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저 이복현 원장이 이렇게 좀 그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대로 이제 그 전에 들으면요. 과거보다 이제 훨씬 이제 큰 금액의 이제 금전적 책임을 이제 지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또 이게 형사 처벌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끌고 와서라도 이제 그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 이번에 이제 BNP 파리바하고 HSBC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내려질 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그러면 2010년 자본시장법 그 시행 이후에 이제 한 13년여 만에 이제 그 최초의 이제 형사 처벌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관건은 이제 금감원이 이렇게 저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최종 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금감원이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위원회 산하 이제 그 증선위에 올리면 증선위에서 이제 요걸 심의를 해서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법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 금액의 이제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액수까지 그럼 몇백을 뭐 했다 하면은 그 이상 정도 꽤 이제 그 수천억까지도 충분히 이제 그 과징금이 부과될 수가 있는데 실제 이건 이론적인 그거고 실제 현재까지의 불법 공매도 이제 부과된 그 최고액은 이번 올해 이제 부과돼 이제 38억 원 그 정도를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수백억 원 정도 이제 부과돼 이익을 챙기고 38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 액수를 과연 얼마나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제재액을 아무리 이제 높인다 하더라도 이걸 감경을 이제 증선위에서 할 수 있는데 감경하는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증선위원들이 이제 그 금융위 이제 고위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제 외부 이제 그 교수 등 이제 전문가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논의에 따라 감경하는 거는 그 폭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아무리 세게 올려도 실제 증선위에서 어떻게 되는 것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내야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국민청원도 좀 관련해서 제기가 됐는데 이 예,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제 그 국민청원이요. 이제 그 개인 투자자 이제 최재혁 씨가 이제 그 증권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소 개선에 대한 청원 이런 쟁문으로 이제 국회에 이제 그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4일부터 이제 국회 동의 청원이 이제 시작된 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지난 12일 날 5만 명 동의를 얻어가지고요. 이제 이게 앞으로 국회에서 이제 논의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에서 논의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저도 궁금해서 네. 이게 정무위로 이제 보내지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러니까요.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정무위원장 이제 백혜련 위원장한테 이제 취재를 해서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공매도 관련 국민 청원이 이제 5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달에 하기는 힘들고 다음 달에 이제 정무위에서 이제 논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요. 정무위에 이제 그 청원을 논의하는 이제 청원 소위가 있거든요. 걸로 이제 보내져서 구체적인 이제 제도 개선 관련된 논의가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제도 개선을 결국 하게 되면은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될 그죠. 텐데, 이제 그 백혜련 위원장은 이제 민주당 이제 쪽이니까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나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궁금을 해서 그 윤한홍 의원 등 이제 물어봤는데 처음에 이제 국감은 국감 전에는 조금 이제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사실 국감은 국감 때그 윤한홍 의원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실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공매도가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외국보다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이건 차별받는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나 인식부터 정부에서 바꿔야 된다. 그런 이제 쓴소리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상환 기간이 이제 90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개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이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외국인과 관련돼서도 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방법을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걸 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여당도 지금 적극적인 상황이라 좀 논의가 그래도 최종 결과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논의는 좀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재를 하시면서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네, 될까요? 이제 결국은 이제 관건은 이 제도를 바꾸냐 마냐 하는 건 결국 이제 국회에서 바꾸기도 하지만 실제 이 제도 권한을 갖고 있는 건 금융이거든요. 근데 금융위에서 어떤 스탠스인지 저도 궁금해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지난주에 이제 더 이상 이제 할게 없다라는 이제 그 입장이 현재 그대로냐라고 하니까 현재 금융위는 그대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주 금요일 27일 날그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주말에 이제 F4 회의라고 해서 이제 뭐그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같이 모이는 이제 비공개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이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서로 좀 뭔가 합의된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이번 주 주말하고 다음 주 금요일 국감까지 좀 한번 보면은 좀 윤곽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